다음 유재혁 강혁 부위원장님 모셔서 찬조 유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군 선거대책본부 부부본장 유재형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행복하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5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내일이 사전투표 날이고 3월 9일 본투표의 날입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절망에 빠뜨린 무능한 이 정권을 투표로서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은 사고났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TV 토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가 마치 싸우듯이 덤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섭득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신 제가 시국평천하 잘 아시겠지만 몸을 닦고 가정을 안정시킨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황을 통정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재명 후보가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사람,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펴줄 사람, 결코 위에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 더큰 정치를 할수 있는 윤석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제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후보의 통큰 통영의 정치력과 안철수 대표의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을 이뤄가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의 눈물을 머금고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뜻을 모아 전국의 55%가 간절히 원하는 정권 교체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평군 여러분, 3월 9일 선거에서 가평군이 경기도 1등을 넘어 전국 1등을 해서 당당히 가평단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반드시 꼭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 선창하면 윤석열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김웅! 대한민국 버티는 윤석열! 가평 버티는 윤석열! 고맙습니다. 유재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